세미야, 어두운 상자 안에 갇혀 있느라고 힘들었지. 그동안 세미가 아닌 제니퍼로 살았지만 이제 막다른 길에 왔어. 다시 원래 세미로 돌아가서 싸울 거야. 나하고 아직 얘기 안 끝났지? 무슨 얘기가 하고 싶은데요? 너 전샘이지?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난 널 알아볼 수 있어. 웃어. 내가 가소롭니? 지민 씨, 날 내쫓으려면 그런 고리타분한 방법으로는 안 돼요. 내가 나가야 된다면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. 형민 씨가 더 이상 날 사랑하지 않는다면 누가 붙잡아도 내 발로 나갈 거예요. 형민 씨가 날 사랑하는 한 아무도 이 집에서 날 내쫓을 수가 없어요. 왜 못 쫓아내? 여기가 우리 집인데 내가 왜 못 쫓아내? 아직 뭘 모르는군요. 여기 이 집 네 게 아니라 내 집이야. 뭐라고? 이 집이 누구 앞으로 돼 있나 보여줄까요? 지민씨, 그게 바로 부부 공동명의라는 거예요. 부부가 주택을 공동명의로 등기하면 해당 관련된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 집은 내 집이라는 거예요. 이제 알겠어요? 이게 너 언제 이런 장난친 거야? 이건 무효야! 여긴 우리 아빠 집이야! 오빠 맘대로 할 수 없어! 이미 공동명의로 바꾸는데 필요한 증여세, 취득세, 등기 수수료까지 정리가 끝났거든요. 이건 사기야. 너 내가 사기죄로 깜빵이 쳐놓을 줄 알아? 지민 씨, 나도 네가 너무 싫거든? 이 집에서 그만 나가줄래? 뭐? 이게 너 오늘 죽었어. 하겠는데 힘으로 나 이길 생각 꿈도 꾸지 마. 조용히 지 죽은 듯이 지내. 그럼 내가 이 집에서 그냥 살게 해줄 테니까.